후보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단양군수 편인데 관광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에만 9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단양군. 관광 사업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양군수 후보 모두 관광 정책을 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류한우 후보는 수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단양 팔경을 재정비하는 등 단양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립 임대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출을 막고 환경 문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 단조로운 관광 형태를 체류형이 될 수밖에 없는 관광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고용이 창출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진 후보는 500억 원 규모의 종합 휴양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노인회관과 장애인 복지센터 등 건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고 오지에 희망택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우리 시장도 오시고 단원도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해드리고 무소속 조남성 후보는 제비봉과 금수산 사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대규모 유료 양로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기능전문대학과 단양학사를 세울 생각입니다. 이 인구 감소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 중 가장 디딤돌이 되는 약속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무소속 윤명근 후보는 유황온천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울산 관광목장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GRM 공장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시멘트 공장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계속 배출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단양 농산물 농사지어야 팔아먹지도 못하고 관광객들 발길다 뚝 떨어질 것입니다. 저마다 갖고 나온 관광 활성화와 복지 등 정책 공약. 유권자는 어떤 공약에 마음이 움직일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